몇몇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쉐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원주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가 약 65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10분 21초에 전체 코스를 도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출발 지역인데요, 출발 지역에서 운전장치 조정 능력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정지 후 비상점멸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경사로에 정지 후 3초 뒤에 경사로를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선 구간 있죠? 이쪽으로 우측으로 점선 구간에서 차로로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좌측으로 돕니다. 좌회전 깜빡이는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교차로 신호등 초록불 보시고 진행하시고요, 두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자, 주차는 1번, 2번, 3번 총 3개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셔서 주차 한 군데 빈데 주차를 후진으로 하고 나오시고요, 세 번째 돌발 조심하시고 돌발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우측, 우측, 또 우측,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보고 좌측 방향등을 켜시고 좌회전, 그리고 네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조심하시고요, 다시 여기서 좌측으로, 여태 방향지도 안 켜셔도 상관없습니다. 켜도 상관없고요. 20 언더바, 최저속도 20, 20km 이상 올리라는 뜻입니다. 가속구간 들어오시면 속도 올려주시고 20km 이상, 그리고 일종은 기어 변속까지 해주십니다. 최고속도 20, 속도를 낮추라는 뜻입니다. 낮추고 다섯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돌발은 이렇게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 방향 지등 켜주시고 종료까지 나오면 끝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 차에 올라타시면 체크해야 될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트 조절, 자신 체형에 맞게 시트를 꼭 조절하십시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셔가지고 시야가 위에서 내려보는 느낌으로 높이 조절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각 주차할 때나 커브 틀 때 뒷바퀴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미러 조절. 사이드미러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우측, 좌측 사이드미러가 있는데 지면이 다 보이게 하시고, 내 차는 약간 보이고 뒷바퀴 살짝 보이게, 그리고 좌측 우측 황색선 보이죠? 황색선이 지면에 보이게끔 맞춰주십니다. 우측도 마찬가지, 뒷바퀴 살짝, 내 차 살짝, 그리고 지면이 다 보이고 여기 우측 황색선이 보이게끔 사이드미러 조정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 착용. 자, 안전벨트를 세 번째 착용하는 이유는 시트 조절하기 위해서 앞뒤로 의자를 당기거나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를, 우측 사이드미러를 조정하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 안전벨트가 조여요. 그러다가 가끔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안 채우시는 분들이 꼭 한두 명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세 번째 의자 사이드미러 조정 다 끝나고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가 어딘지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가끔 돌발 나오면 정지는 잘 하시는데 이 비상전멸등 찾느라고 좀 늦게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점 10점 되니까 비상전멸등 위치를 정확히 어디 있는지 파악해 두십시오. 다섯 번째는 시험이 아직 시작 안 됐는데 긴장이 되니까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꺾어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핸들을 락이 걸려요. 핸들 락이 걸리면 시동을 거십시오 할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땐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시동키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락이 풀리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체크하십시오. 다섯 가지가 체크가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약간 남을 겁니다. 그럼 채점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대시보드 위에 채점기가 달려 있는데요, 자, 내 시험 보는 차량의 채점기가 A형 채점기인지 A형의 9형 채점기인지 아니면 B형 채점기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점기 영상은 따로 올려놨어요. 요 두 개, 요 A형 채점기랑 B형 채점기 원리나 동작, 센스가 어떻게 감지하는지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입니다. 아직 20점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고 완주를 목표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채점기까지 전공 끝나고 나면 한 40주 정도 지나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5초 이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시동 걸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운전장치 조정능력 4가지 항목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전조등 조정능력. 야간에 주행할 때 켜는 등이죠. 그래서 야간 주행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향등, 그 다음에 하향등으로 바꾸고 끄는 거. 자, 두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윈도우 창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퍼 조정능력. 와이퍼로 창문을 닦는 겁니다. 와이퍼 조정능력. 자, 세 번째는 교차로 해서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을 갈지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지등 조정능력. 자, 그러니까 일명 깜빡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번째, 차가 움직이려면 기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가 나올 겁니다. 전구간, 가속구간 빼고는 20km 이하로 주행을 하셔야 되고요. 멘트가 나올 때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마시고 출발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 주행능력 점검할 때는 운전장치를 건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출발 준비 미리 하시는데 첫 번째 좌측 방향지등을 미리 켜십니다. 자, 출발할 때는 항상 좌측 방향지등 지시등으로 뒷차한테 신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좌측 방향지등 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써있는 경고등이 있어요. 브레이크로 써있는 경고등인데 이게 꺼졌는지. 예. 직각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렸다가 삑 소리 듣고 내릴 때 있죠? 내리고 나서 꼭 브레이크 등 꺼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 가끔 들 내리셔가지고 실격 되시는 분들 나오니까. 세 번째는 시선을 멀리 바라보시고요. 네, A필러랑 대시보드의 좌측 황색선 어디에 걸치는지 한번 보시고 여유롭게 마음을 편안해 가지고 심호흡 세 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체면을 거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체면을 거셔서 긴장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하면 네. 그때 주차 브레이크를 미리 내려놨기 때문에 기어만 피해서 뒤로 놓으시고요. 2종은 1종은 클러치 밟고 1단을 넣으시고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발하실 때 자, 브레이크 발을 얹고 갑니다. 엑셀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 발 얹고 크래프 현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야죠. 삑 소리 삑 하고 방향지등을 끄셔야 됩니다. 이때 방향지등을 안 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깜빡하셔가지고 안 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첫 번째 돌발 지역 있죠. 여기서 돌발이 나와버리면 다른 데서 나오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돌발이 나오면 여기서 방향지등 소등 이완 감점입니다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돌발 멘트가 묻혀버려요. 돌발을 늦게 듣는다는 얘기죠. 돌발, 돌발, 돌발 세 번 들려야 되는데 이 두 번이 묻혀서 안 들려요. 그래서 마지막 돌발만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지등 감점에다가 돌발 10점까지 해서 15점 감점 얻게 됩니다. 이러면 멘탈 다 무너져요. 경사로 해서도 감점돼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브레이크 발 얹고 자 갑니다. 가는데 이때 채점기 한번 보세요. 네, 채점기 보시면 이 돌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경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사가 나오면 이 돌발은 안 나오는 거예요.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또는 5번에서 돌발이 나오지 여기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발이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엑셀을 살짝 몇 키로? 12에서 15키로까지만 밟아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정지선 보이죠? 이 정지선이 시야에 사라지면 발은 브레이크 얹으세요. 그래서 관성과 타력과 달려온 속도로 경사로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채점기를 보시면 주황색 딱 들어왔죠?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정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3초가 아니라 여기 과제 초 보이죠? 1초,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 떼고 엑셀. 자, 1종도 마찬가지 멈추고 난 다음에 자, 1종은 3초에 반클러치를 하는 게 아니라 1초에 반클러치 하시고요. 자, 3초가 되면 브레이크 들어주시고 클러치 들은 거 아닙니다. 브레이크만 드세요. 차가 천천히 갈 겁니다. 계기판 보시고 4km 이상 되면 클러치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1단의 기어로 쭉 가시면 되고요. 2종은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여기서 차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돌고 나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점선이면 점선에서 바꿔도 됩니다. 차로 변경. 어때 방향지를 켜야 되냐 안 켜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켜셔도 감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돕니다. 자, 여기서 돌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도는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여기서 좀 넘어가면서 들어가든가요. 예,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차가 이까지 온 차가 있으면 본인은 일시 정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오는 차가 있으면 본인이 먼저 갈 수 있죠? 갑니다. 엑셀 밟지 마시고요. 방향지등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기어하는 게 싫으면 그냥 무조건 키세요. 돌고 나면 어딜 봐야 된다? 신호등. 신호등 상관없이 여기서는 엑셀을 살짝 밟아주세요. 밟아주셔서 시간 단축 구간입니다. 엑셀을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에 발을 주고 천천히 가면 신호 두 번 바뀌어요. 저기 10초, 13초마다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엑셀을 한 번 밟아주시면 12, 13km까지 밟아주시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적색 신호예요. 그럼 이 정도 왔을 때 초록불이에요. 그럼 통과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게 초록불이에요. 엑셀을 살짝 밟았어요. 적색이 됐죠. 한번 멈췄다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크리프 현상으로 가면 신호 한번 바뀌고 또 한번 바뀌고 두 번을 기다리는 얘기예요. 두 번을 기다리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기다린다 생각하시고 하시고 이때 왔을 때 주황색 불이 들어왔으면 정지선 넘었죠? 그러면 엑셀 살짝 밟아서 통과하세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실격돼버려요. 예. 그래서 엑셀을 살짝 밟으시고 이때부터는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으셔야죠. 그죠? 예.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안 나왔으면. 그래서 자, 1번에 누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2번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주차하고 나오시다가 또 돌발 나오면 돌발 조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자, 돕니다. 자, 커브 틀 때는 항상 발은 어디에? 브레이크에. 만약에 커브 트는 게 자신이 없으면 속도를 4km까지 줄여주세요. 예. 주차하고 났으니까 여기도 시간 단축 구간이죠. 그죠? 엑셀을 살짝 몇 km까지? 12에서 15km까지만. RPM 1500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커브 틀 땐 다시 브레이크 발. 자, 좌측 방향 지등 키시고 자, 여기서 멈췄다 가실 때 멈췄다가 좌회전 들어오고 갈 때는 엑셀 살짝 툭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에 발 얹으시고 예. 교차로는 20초 안에만 빠져나가면 되니까요. 예. 자, 여기서 또 브레이크 발 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브레이크 발 얹어 갑니다. 자, 돌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기를 봤더니 이렇게 가속 구간이 떴죠. 가속 구간. 그러면 돌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돌발은 보시면 살아있죠. 그러면 여기서 100%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가속구간 끝나고 100% 나옵니다. 엑셀을 살짝 밟아도 됩니다. 돌발 안 나오니까. 단 여기서 나오는 차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서 나오는 차 조심하시고 커브 탈 때는 브레이크에 발 이렇게 돌아서 자, 이때 채전기 봐야 되겠죠. 핸들 풀고 전방 멀리 보시고 채전기 겪는 줄로 보세요. 자, 주황색 떴죠? 이때 속도를 올리고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이때 속도 줄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요게 과제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예,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엑셀을 밟습니다. 25km까지 붕. 자, 만약에 20km에 딱 발을 맞추고 속도를 줄이시면 감점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20에 아날로그 맞추시면 디지털은 한 17km, 18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감점되니까 꼭 25km까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 달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올렸다가 바로 줄이는 거예요. 예. 속도를 올렸다 줄이는 구간이지 속도를 내서 달리라고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예. 25 바로 속도 줄이시고 20 이하로 그리고 발은 어디? 브레이크 발. 왜? 돌발이 100%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1종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클러치 발 얹고 돌발 나올 거 대비하면서 갑니다. 자, 자, 가속구간 떴어요.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이때 2단을 바꾸셔도 돼요. 단 여기서 나오는 차가 없으면 예, 여기서 2단을 바꾸셔도 됩니다. 예, 2단 바꾸시고 갑니다. 미리 바꾸신 거예요. 항상 2단은 언제 바꾼다? 이 파란색일 때 바꾸는 겁니다. 이때 2단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커브 틀 때 속도가 빨라요. 그죠? 왜냐하면 1단보다 2단이 속도가 빠릅니다. 아, 5km 정도. 하지만 체감은 2배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클러치를 살짝 밟고 돕니다. 그러면 속도가 준다 안 준다? 예, 줍니다. 왜 주냐면 마찰력과 중력에 의해서 줍니다.
평지기 때문에. 내리막 오르막은 안 줄어요. 마찬가지 클러치 뗄 때 그냥 확 떼는 게 아니라 속도계를 잠시 보세요. 속도계 봤더니 7km 이상이면 확 떼셔도 되고요. 만약에 5km까지 줄었다, 클러치 밟고 도느라, 그러면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서 동력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커브길 클러치 살짝 밟고, 자 다시 돌고 핸들 풀리고 계기판 보고, 아 7km 이상이네, 클러치 바로 드시고. 자 2단 미리 바꿔서 들어왔죠, 그죠? 자 채짱기 봅니다. 자 중앙스 됐죠? 자 가속 구간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우리 교본대로 하는, 학원에 교본대로 지침대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중앙스 됐으니까 속도 부 25km 그죠? 자 클러치 밟고 3단 그죠? 다시 브레이크 속도 줄여줍니다. 22하로 자 2단 그리고 클러치 잘 들고 발은 클러치 위에 있어야 돼요. 멈춰야 되니까 발 두 발 다 한 발은 오른발은 브레이크 위에 왼쪽 발은 클러치 위에 왜 돌발 나오니까 그리고 돌발 나오면 정지 그리고 여기서 일단 바꾸고 나가면 되겠죠. 예. 1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속도 올리고 속도 내리고 기어 변속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됩니다. 이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어려워 하시죠, 그죠? 예, 두 번째 방법은 자 A라는 과제와 B라는 과제를 나눕니다. A가 뭐 속도 과제, B라는 과제가 뭐 기어 변속 과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 그래서 자 2단으로 들어왔죠. 붕 빨리 올리고 빨리 줄여야 돼요. 이때 줄이면 늦어요. 자 빨리 올리고 빨리 줄입니다. 자 클러치 다 들고 2단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바로 엑셀 중앙스 됐으니까 붕 25km 바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눌러서 아셨죠? 예. 네. 그리고 3단 2단 꼭 20km 이상에서 3단 2단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네. 다시 한 번 더 붕 25km 바로 속도 줄여요. 이정처럼 그죠? 그리고 클러치 살 들어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아마 거의 가속은 끝났을 거예요. 그럼 아직 이만큼 거리가 남아있어요. 얼마 여유로워요. 그럼 이제 클러치 밟고 3단 2단 25km까지 올려서 3단 넣으니까 여기까지 차가 와버리는 거지 속도만 올리면 보통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줄인 다음에 3단 2단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A를 뒤로 보내버리고 B를 앞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자 2단 들어옵니다. 자 중앙색 됐죠? 3단 2단 자 B 과제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클러치 잘 들고 이제 엑셀 부 25km 속도 줄여 이렇게. 그리고 브레이크 클러치 발 위에 놓고 정지 돌발 잡아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발이 안 나온다 뭐 앞에서 이게 1번에 나오거나 2번에 나오거나 3번에 돌발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굳이 1단으로 안 바꿔도 되겠죠? 2단으로 나가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돌고 나면 우측 방향지등 키시고 안 키면 감점이니까 그죠? 예, 이런 건 다 법에 위배되는 거니까 차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끔 여기서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종이 글자가 안 보인다고 다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본인이 보는 시야랑 차가 있는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쭉 나오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들릴 거예요. 그럼 채점기는 꺼져요. 더 이상 채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점기 멘트를 끝까지 들으시고 오셔서 2종은 피해놓고 주차벨크 올리고 1종은 기어 빼고 주차벨크 올리고 이때 뭐 방향지등 언제 끄나요? 물어보신 분들인데 안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채점이 끝났어요. 더 이상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주면허 시험장 장례기능 코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상 많이 보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파워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